안녕하세요. 저는 이 역술계 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 50년 이상 역술계 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번 지어 보니까 한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서 유별나게 한글에 더 집중을 해서 이름을 풀어보기도 하고 지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도 한글 이름을 풀어보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한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81세 경진생 류일랑입니다. 우리 역학인들이 무척 많죠. 우리 전국적으로 다 각자 노력들 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또나 나름대로 나도 나 역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오늘 여기 유튜브인가 얘기 한번 나와본 겁니다. 모두 그 장명들하고 신수도 보고 뭐 하는 분들이 다 많지만, 유별나게 한글에도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장명들을 했으면 쓰겠어서 한번 내가 나와봅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을 놓고 보면은 이낙연 씨가 한글 이름만 봤을 때 112번이 나오죠. 그래서 112번이 나오는데, 112번은 식신유기는 성재관이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전진에 전진을 계속하고 아주, 이 다음에도 지금 대통령 물망에도 오르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니까, 이름이 과연 좋구나, 이렇게 나는 느끼고. 박원순 씨를 이름을 풀어보면은, 물론 한문에서도 으뜸원자하고 순화순자를 넣어서 박원순이 되겠지만은, 한글에서도 보면 박원순 씨가 31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름이 좋고, 312번은 식상 생재가 되죠. 그래, 이분은 원치 말과 행동이 일치한 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연속적으로 발전이 크게 있습니다. 이름 참 좋죠. 과거 경신년도에 미국서 카타하고 레이건하고 두 분이 대통령 출마를 했었는데, 그분 나이도 모르고 다 아는 것이 없어서 이름만 가지고 그 경신년도에 카타하고 레이건하고 두 분이 어느 분이 그 대통령 당선이 될 건가 되는가 한번 풀어봤죠. 한글로 풀어봤더니는, 레이건이라는 분은 514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근자가 관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레이라는 성씨는 인성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에서 1, 2, 3으로 이제 그 글씨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 경신년도에, 이분은 식신을 얻게 되는 연도가 되었어요. 식신은 소득 복록이라고 해서 기자득식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얻는 식으로 되듯이,
글씨가 되어서 아 이분이 당선되겠다 하고 예측을 했더니 과연 이분은 당선이 되었고 카타는 51번이 되죠. 카타는 51번이 되는데 그 카타에서 보면은 경신년도에 513이 됩니다. 이래서 이 카타 이분은 낙선을 하시고 네이건한테 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을 한번 풀어봤더니는 재미가 있어요. 전 세계의 누구를 봐도 한글로 품은 그 이상스럽게 잘 나와서 한글이 그 믿을만하구나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저기 저 프랑스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무렵에 그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방송에 나온 데 보니까 뭐 마카롱이니 누구니 막 그런 거 출마한다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있어서 유별나게 마카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 될 사람이다. 그분 당이 수가 많든지 적든지 뭐 재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떠나서 그렇게 귀에 들렸어요. 마카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대학원까지 나왔고 지금 건축 기사인데 우리 아들내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KBS 기자 누구한테 프랑스 대통령 지금 선거를 하는데 그 마카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해라 기자한테 우리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 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내미가 조용히 있었어요 저만 알고 그래갖고 기자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가 어쨌든가 조용히 있었는데 대통령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그 날에 보니까 마카롱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서 아들내미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된다는 사람 마카롱이 대통령이 되었어. 그래야 알만 하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선거 때 미리 해오라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지지. 이제 다 당선되었는데 뭐 발표했는데 그쪽에서 이제서 안 거 별거 있냐 그러고는 이제 혼자서 성질 나가지고 그 이튿날 혼자서 KBS 방송을 혼자 갔습니다. 나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KBS 방송국에 가서 한글 연구를 했는데 내가 이 방송국에서 한번 해보란다 했더니는 그 안내양 그분이 아 그런 티오가 없어서 저게 안 돼요 하고 말 그래요. 그래서 아 대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81살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상 가면 글로 끝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한번 나와볼까 하는 거지 뭐 실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실력은 없습니다. 이런 내가 한글에 조금 연구를 해서 그렇죠.